학업성적 관리 지침과 정보 공시가 바뀌어서 2024학년도부터는 새로운 평가 기표가 필요합니다. 스쿨마스터가 이를 잘 구현해내서 활용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만들어진 평가 계획표는 학업성적 관리위원회를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업성적 관리위원회까지 이 업무 백서 포스팅에 올리겠습니다. 일단 스쿨마스터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요런 화면이 나오죠. 수동 업데이트를 꼭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 예 버튼을 누르고요.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스쿨마스터를 실행합니다. 자, 로그인을 해주고요. 평가 반평성 탭에서 수행평가 탭을 클릭합니다. 자, 일단 1학기, 2학기, 국어, 사회, 도덕, 수학 다 이제 선택할 수가 있죠. 자, 국어를 선택하고요. 1학기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원하는 평가 영역을 선택하는데요. 비유하는 표현의 문학.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 쓰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화살표를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 단원과 영역, 평가 요소를 선택한 겁니다. 자, 평가 영역을, 평가 계획을 세우실 때 국어 교과의 모든 영역이 골고루 1, 2학기에 걸쳐서 배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학기에는 속담을 활용해요. 문법. 저는 그래서 속담책을 학생들과 디지털 책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학급 신문 만들기를 디지털 플랫폼, 뭐 미리 캔버스나 캔바로 만들 생각입니다. 클릭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문학, 문법 쓰기가 1학기 때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럼 2학기 때는 문학, 문법 쓰기를 빼고 다른 영역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이제 골고루 되겠죠? 그러면 읽기와 듣기 말하기 해서 정보와 표현 판단하기, 광고의 의도를 파악하고 신뢰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활동가, 평가 활동가, 그 다음에 듣기 말하기, 경험한 내용을 영어로 만들기. 저는 학생들과 항상 영화와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디지털 교육과정과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1학기 때 문학 문법 쓰기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읽기 듣기 말하기가 들어갔어요.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꼭 영역을 한 번씩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자신이 쓴 글을 고쳐 쓰고 모든 글 모음집 만들기 이거를 선택할 생각입니다. 자, 이거는 6학년이기 때문에 졸업앨범에 학생들끼리 1년간 또는 6년간 작은 학교 6년간 같은 반이죠. 6년간 같이 지냈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편지 쓰기를 할 생각인데 그때 우리 학급 글 쓰기를 할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고쳐 써서 알려줄 예정입니다. 저는 특히 이제 쓰기 활동에 중점을 둘 거기 때문에 혹시 어떤 선생님께서는 또 논설문 쓰기도 할 수도 있겠네요. 뭐더 영역을 늘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평가를 여러 개 해봐서 여러 개를 뭐 나이스 작업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교과서 발달 상황에 들어가야 할수 있는 글자 수가 1500바이트로, 1500글자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많이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핵심적인 요소만 평가하는 것이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요. 계획 평가지 일괄 출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정보 공시용 평가 운영 계획이 나오죠? 이걸 클릭합니다. 학기 선택 1학기, 2학기, 뭐 1학기만 일단 선택해 보겠습니다. 모든 교과를 클릭해서 확인을 해도 저는 국어밖에 현재 안 했기 때문에 국어만 나올 겁니다. 1학기. 자, 1학기 계획입니다. 어라? 여기 보시면 성취 기준인 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취 기준을 찾아서 집어넣으면 좋겠죠? 이런 것들 수정해 줘야겠죠. 그러면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자, 성취 기준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 기준 표를 하나 여셔서 자, 영역이 문학이죠. 비유적 표현의 특성과 효과를 살려 생각한 느낌 다양히 표현한다. 이걸로 바꿔줘야겠죠. 다음에 글자 모양 뿐만 아니라 문단 모양까지 복사해서 이렇게 넣고 지우면 이렇게 스쿨마스터 있는 내용이 전부 다 맞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오탈자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성취 기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평가 방법 연계의 주안점 내용들을 보시고, 교사교육과정에 맞는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상, 중, 하도 교사교육과정에 맞춰서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비유적 표현의 특성과 효과를 살려서 생각과 표현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C를 쓸 건데, 이때 저는 이제 디지털 수업을 중점적으로 할 거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학급 특색으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속담도 실시간 협력 디지털 문서 도구를 활용해서 자료집을 만들어 협력하는 모습도 함께 감찰할 거고요. 그 다음 학급신문 만들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학급 특색을 작성하실 때뭐 이렇게 하셔서 디지털하고 디지털 학급 신문을 만들어 뭐 SNS에 공유하는 활동을 연계하여 평가함 이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학급 특색이 있으시고 디지털 교육 융합 수업을 하려고 하신다고 하면 뭐제 학급 특색 활동도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죠.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는 다음과 같이 전달했습니다. 뭐첫 번째로 모든 영역에 학급 특색을 다 넣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어떤 선생님은 뭐 독서 읽기나 또 영어 파닉스에 중점을 둔다면 해당 교과만 특색을 넣어도 되고 어떤 수업 방법적인 측면이라면 여러 교과에 걸쳐서 쓰셔도 좋다. 세 번째 안 해도 된다.
네 번째, 진도표까지 맞춘 상태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평가 시기도 정해지나 이런 것도 잘 확인하시고 수정해라. 평가 시기요,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가 계획표를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평가 계획표를 마무리하면 네이버 블로그 이 포스팅에다가 수정해서 넣겠습니다. 제 주소는 이렇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